돼가지고 약간 뻑뻑해요. 맞아요, 돼지예요. 말랐으면서. 고와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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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비용으로 세계를 여행한다. 뻔히당 거지 투어. 거지 투어. 한 번만 주세요, 제발. 예! 이게 하나냐? 예! 자, 드디어 저희는, 아름다운 이루다에 도착합니다. 자, 먼저, 향기가 상당히 좋고요. 좋습니다. 카운트에 또 아름다움을 이루다. 네. 카운트에 지금 다, 아름다움을 이루다. 네. 안녕하세요. 정수리가 이쁘신 분이 지금 정수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이루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개그맨 이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 양현태입니다. 예. 네. 피부가 역시 틀리세요. 원장님으로 말이죠. 아름다움을 이루러 왔습니다. 네. 저는 뭐가 문제? 정말 좀 문제 같지 않아요? 보통 이아래 이아래 다슬. 정수방이 거울을 바꾸는데. 네. 내가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요? 저는 좀 약간 피지 이런 관리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랑 주름살 좀 피지. 이아래 이아래 다슬. 흉터 이거. 약간 그런 거. 혹시 여드름이 예전에 나셨나요? 아니요, 이거 어렸을 때 뛰어다니다가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모서리에.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그 혹시 이것도 가능한가요? 어렸을 때 가봤구나. 네, 귀걸이하고 그러신 거죠? 네, 예전에 했던 건데 그냥 냅뒀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걸 잘라야지. 예? 커팅. 복귀해요, 이거. 안 돼, 자르면. 빨리 방송에 복귀해. 이아래, 이아래 다슬. 재밌는 분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모공이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좀 T존 쪽으로 이게 쪽으로 모공이 좀 넓은 게 많이 보여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가장 피지 분비가 활성화된 쪽에 좀 많이 보이고 모공이 어느 정도는 보이시거든요. 정면에서 보이셔서 얘를 좋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피지 분비를 조금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피부에 탄력을 올려서 모공을 수축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얘가 뭐 한 번으로 다 되진 않고요. 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고 뭐 시술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큼 강하게 시술하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조금 더 기대를 할 수는 있는데 강하게 하면은 그만큼 이제 피도 오래 걸리고 부작용의 위험도 좀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 강하게 프로페셔널 레이저나 이런 걸 사용하면 피부는 많이 좋아지는데 그만큼 이게 회복하는데 오래 걸려요. 그게 엄청 따가운 거죠. 좀 빨개지고. 예. 할 때 해봐. 필요하면 뭐 피도 좀 나고 이렇게 강하게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왜냐면 이 피부 표피하고 진피 있으면 진피라고 그러죠. 여기 안쪽까지 손상을 많이 줘야지만 재생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서 들어가 버리면 그 일반적인 프로페셔널 레이저 사용해 버리면 표피가 상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서 진피까지 들어가는 게 피가 나죠. 별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나 그런 뭐 외부적으로 자주 활동하시는 분은 못하고요. 쉬실 때 보통 많이 하시고 그냥 약간 타이트닝을 준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면은 이제 고주파 쪽을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 쪽에서는 써마지나 이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스칼렛이라는 레이저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고주파인데 바늘을 이용한 거야. 요걸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되세요. 요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바늘로 찌르는 거예요? 예, 바늘이 여러 개 달린 걸로 이렇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잘 참는 편이니까 아주 센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거는 간격은 한 1개월 간격으로 저는 한 3회 정도 권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흉터 있지 않습니까? 이 흉터는 지금 약간 태어 있거든요. 흉터 치료를 하신다 그러면 안쪽에 피부 안쪽을 살짝 서브 시즌에 걸어버리면 약간 박리를 하고 위쪽에 프로페셔널 레이저를 써서 재생시키는 방법. 진짜 이거? 할 수 있어요? 예, 여러 번 하시긴 하셔야 되고 바로 효과를 보려고 그러면 뭐 정도 남았는데 정도 남지 않아서 지금 일단 여기를 마취를 하고 안쪽을 약간 박리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페셔널 레이저를 쏠게요. 그 레이저는 저희가 그 저기 인라이튼이라고 레이저는 Q 스위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프로페셔널로 쏘는 게 있어요. 그걸로
예, 요거는 그 우리가 보통 상처가 나면 재생될 때 켈로이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켈로이드가 있고 비유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호감? 터지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비호감이라는 게 알고 있잖아. 저도 비호가 된다고. 상처받을 뻔했어요. 저도 비호. 마음에 상처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상처 발현이 났을 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경우가 있죠. 네. 볼록 튀어나오는 건 이제 이 상처면을 따로 볼록 튀어나오면 비호성 반응이라고 그러고요. 네. 어떤 경우 보면 막 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빨갛게. 상처받는데 막 커지는 경우 있죠. 네. 그거를 켈로이드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비호성 반응 같아서 이런 경우는 여기를 약간 주류식도 주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살짝 들어가게 해요. 켈로이드? 네, 켈로이드는 조금 달라요. 켈로이드가 커져요. 이렇게 그렇구나. 성장을 하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설명이 저보다 긴 거 보니까 엄청난 피부가 더러운 상태네요. 그죠? 아니, 솔직히 흉터 때문에. 아니지. 적은 거 봐봐. 소주 두 병까지. 네, 네. 이렇게 막